그럼 백윤 씨가 지금 본인이 굉장한 거물이고 네. 지금 뭐 김종인, 오세훈 네. 뭐 수많은 사람 홍준표까지 언급하면서 네. 보수가 자기에 의해서 괴멸될 거다. 네. 김건희 사실을 직접적으로 비판하지는 않습니다만 김건희를 네. 위협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혹시나 민주당 쪽에 손을 내밀어서 공익 제보자가 되고 싶어한다. 이렇게 추론하는 사람도 있어요. 글쎄요, 저는 그것보다는요 오히려 네네.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뭔가 좀 큰 손과 연결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어요. 뒷배가 있는.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첫째는 중요한 장면들 그러니까 한국의 극우 세력이 꼭 필요로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윤석열을 영입해서 대권 후보로 만드는 거 그다음에 이준석을 당대표로 만들어서 이대남들을 흡수하는 문제 네네.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 안철수와 단일화를 실시하는 거 네네. 이준석과 화해를 주선하는 거 네네. 이런 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. 네네. 극우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일들을 하는 데서 중요한 일들이었거든요. 네네. 여기에 명태균이 다 들어가 있어요. 개입이 돼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극우 세력이 원하는 일들을 해냈다 이거예요. 네. 중간중간에 그런 걸 보면 이 움직임 자체가 네. 한 개인이 그냥 단순하게 사기를 치면서 돌아다닌 거라기보다는 네. 뭔가 목적을 가지고 중요한 일들을 해내는 네. 이런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그러면 들고. 여론조사 돈 이상의 어떤 본인의 목적이 있다? 있다는 거죠.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이 사람이 매 사안사안에 돈과 관련이 크지 않아요. 네, 네. 어떤 경우에 손해를 보는 것도 있습니다. 네, 네,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거든요. 음흠. 그렇다면 이것은 큰 목적이 있지 않으면 돈 이외에 설명이 좀 어렵기 때문에 네. 저는 명태균이 좀 쉽게 하면 작전 세력, 한국의 네. 정치판에 네. 큰 손과 네. 연결이 있을 수 있고 배후에 뭐 미국이 있을 수도 있고요. 자, 김종인은 어떻습니까? 김종인보다도 오히려 위일 수 있죠, 그런 점에서는. 위일 수도 있다. 파워가. 이분이 이제 김종인 보고 아버지였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. 네, 했지만 사실상 네. 움직이는 건 이 사람이 많이 했기 때문에, 실은 행동책이었을 네. 수 있단 말이죠. 네네. 그렇다면은 자기를 건드릴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할 거고요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만약에 그 한국의 그 큰 손, 소위 큰 손이 김건희 윤석열을 버리는 쪽으로 결심했다면, 네네. 명태균은 그 일을 할 거예요, 앞으로. 여기서 저는 의심되는 인물이 있습니다. 김태효. 네. 김태효가 저는 김종인보다 더 큰 손일 수도 있다라고. 김태현은 완전 미국통이죠. 생각합니다. 네. 예를 들자면은 미국의 어떤 싱크탱크와의 네. 연관설 네. 이런 이야기도 있었으니까. 김태현은 사실상 뭐 속설로 네. 미국 간첩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네. 청와대에 알박혀 있는 네. 미국통이다 네.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. 네. 그러니까 뭐 진짜. 대통령실에 박혀서 네. 윤석열을 컨트롤하는 사람이 김태효. 네. 가능성 있고 궂은 일들을 뛰면서 배우에서 공작을 했던 사람이 명태균일 수도 있었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. 네. 드러난 건데 네. 이거는 이제 우리 저기 소장님 사견이면서 네. 추론입니다. 네네네. 네. 네. 네.